루피라고 난 안 봐줘! 저 몽키디가 없는데 몽키디 루피. 야, 니카 루피 정도면 이거 전성기가 아, 이길 수 있나요? 봅시다. 자, 원피스 최강자 월드컵. 이건 좀 고르기 어려운데? 신수염이 키우던 거의 개수준이라서. 와, 이건 진짜. 이건 투표해야 되겠다. 이건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그럼 한 측씩 의견을 좀 가져가보죠. FGN 어디? 저는 아카이누요. 그럼 카이도우. 세계 최강의 사나이고 1대1로는 적수가 없다고 불렸는데 왜 더 아래입니까? 아카이누는 성장을 했거든. 성장했다고 나온 적 없죠? 원수가 되면 더 세집니다. 원수가 되면 더 세진다는 오피셜이 뜬 적 있죠? 없죠? 있으면 어떡할래요? 있으면 누가 그러는데요? 패배 인정할래요? 아니 아니 말해보세요. 어다 작가님이요. 배구는 계급이 높아질수록 강해진다라는 오피셜 자료가 있습니다. 강해질 수도 있다. 아니요, 강해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닌데 우긴 거 같아. 아니요, 강해진다라 돼 있습니다. 100% 투표 가겠습니다. 카이도우가 압도를 안 해요. 오케이. 로저 대 행콕. 이건 진짜 유일하게 망하는 수가. 로저가 행콕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돌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친구면 돌 깰 것 같다. 아, 근데 로저는 또 아내가 있잖아. 포트거스틸 루즈. 그래서 난 유부남이라네 이러면서 카무사리.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로저 제외 거의 결승급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거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흰수염이 일단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고 거프가 이런 말을 해.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지가 더 셌으면 그런 말 안 했겠지. 그리고 흰수염 사망. 거프는 일단 편이 좋아. 흰수염은 마루코 이런 애들 데리고 싸웠는데 거프는 3대장이 다 싸워줬어. 거프는 딱히 맞장에 참여를 안 했죠? 자, 그럼 이건 한번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받아야겠죠? 그렇죠. 거프 중장이 70%로 앞서간다? 따라옵니다, 인수염. 따라옵니다, 인수염이. 자, 이래서 거프 중장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미오쿠네 지백. 야, 이것도 투표, 아, 근데 솔직히 지백이야. 지백이야, 투표해도. 오뎅 드래곤. 오뎅 드래곤 좀 애매해. 근데 이름은 드래곤이 훨씬 세 보인다. 그렇죠. 드래곤이 식사도 아니고 오뎅이. 그래도 코즈키 오뎅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야. 코즈키 딸기, 뭐 코즈키 자매 이런 거 있습니다. 오뎅도 이상해요. 진짜 애껴 보입니다. 몽키디 드래곤이 아니라 몽키디 딸기 뭐 이런 거 있으면. 몽키디 수제비 이런 거 있으면. 그래도 드래곤 쪽으로 기울 것 같긴 해요. 여기 드래곤이 많네, 얼씬. 드래곤이다. 자, 후지토라나 아우키지인데 구3대장 중 최악체라 불리고 신3대장 중에 2등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거꾸로 말했습니다. 구3대장 중에 2인자고 신3대장 중에 최악체입니다. 아우키지가 혼내줄 것 같아요. 네 눈도 못 뜬다며 내 귀도 안 들리게 해줄까? 입 못 벌리게 해줄까? 막 이러면서 몰래서 말이 좋아요. 웃음 떨어뜨릴걸. 조로 대 로쿡이 이것도 은근 놀라. 이거 한번 투표 가야 될 것 같아. 이건 가야 돼. 이건 갑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로쿠규가 아직은 조금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장의 클라스가 있기 때문에 로쿠규를 저는 좀 주고 싶어요. 조로가 바른다 안 된다. 조로가 발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로로 가보겠습니다. 루피 vs 아오키지가 지금 붙게 되면 FGN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거 저는 니카라 가지고 아오키지 그냥 얼음 다 녹여버릴 것 같은데. 니 옛날에 아니고? 내한테 까불었지 혼나보자 이러면서. 사왕과 사왕 간부는 다르다. 이제 간부네요, 대장이 아니라. 그렇죠. 샹크스 대 마르코. 차이가 좋은데, 근데? 이렇게 된 거야. 샹크스가, 마르코, 이번엔 우리 이렇게 들어와라 해서 마르코가. 아, 이번엔 좀 어렵고, 한 5년이 있다가 오면 할게 해서 샹크스가 5년 뒤에 왔어. 근데 마르코가 또, 2년이 있다 오면 할게 이라고. 장난치나고, 이제 카무사리를 꺼내려고 지금 손에 들었습니다. 카무사리 날리니까 일단 마르코는 불사 엉겅퀴로 막았어. 그런데 그 이후엔 이제 또 치킨 파티가 되겠죠. 그렇죠. 보호대처럼. 이것도 애매한. 이걸 오히려 투표를 가야 되나? 로우가 이기네요. 조로가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래서 로우가 이겼네요. 조로가 이겼습니다. 조로가 이겼네요. 자, 거프 대 가이도우. 누가 이깁니까? 거프가 개패예요. 세계 최강의 승부라고 계속해보시죠, 그 말. 아니, 그거는 거프가 늙어서 그런 게 된 거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거프가 가이도우 찜질해버린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활용 팔겠으면 거프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가이도우가 이런 게 있다. 아니, 가이도우가 그걸 했잖아. 자신과 겨룰 수 있는 상대로 거프는 떠올리질 않았는데? 그러면 가이도우가 거프 이긴다? 이 새끼 계속 몰아가네. 모자 딱, 벗길까? 답해주세요, 거프가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둘이 비슷한데 생긴 거. 야, 이게 사실상 찐결승이다. 저는 집에 이길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해적단 클라스부터가 넘사야. 해적단을 어떻게 설립해야 돼? 선장의 무력과 리더십으로 그러면 묶어서 데려와야 되는데. 이제 로저가 이런 말 하죠. 록스 그분
해적왕 못한 분 아니야? 이렇게 아니요. 될 겁니다. 록스가 해적왕을 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오. 기록이 말소됐거든. 오 54! 록스티 지맥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 따라갑니다. 오야 이거 역전 하나? 나 해적왕이야. 이 사람 로저 올라갈 때 기다렸네. 어, 자 누가 이길지? 오 로저가 지금 역전했습니다. 짧은 표는 3, 2, 1 로저의 와우. 드라마틱한 역전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쌍디 대 생고쿠. 아직 쌍디가 EA 상황 2인자 잡았는데 전 해군 원수 생고쿠를 잡을 순 없다. 전 해군 원수한테 개기면 진짜 쌍디가 산디가 아니라 죽은 디가 된다. 자 티치 드래곤. 어 이것도 좀 애매한데? 저는 티치 위치상으로나 흐름상으로나 티치가 좀 위일 것 티치 같아요. 티치 위치가 더 높다. 그래서 이건 티치가 드래곤 정도는 혼내주지 않을까. 우리 아빠를 죽일 수도 있어. 루피를 화나게 하려고 티치가 드래곤을 죽여버리자 이러면서. 지금 실제로 티치랑 드래곤이 대립 중입니다. 혁명군과 검은수염 해적단이 싸우고 있어. 바제스가 혁명군 본거지 알아내서 제보했잖아. 그렇죠. 대립 받을 거야. 둘이 싸울 수도 있습니다. 드래곤이 더 많은데? 드래곤 갈까요 그러면? 드래곤 대 샹크스. 이건 투표 한번 가보죠. 이거 샹크스가 확실히 앞서갑니다. 그럼 뭐 샹크스 개발리는 거야. 도륙을 내버렸다. 어차피 티치가 올라왔어도 저렇게 도륙 났어. 할아버지라고 난 안 봐줘. 저 몽키디 거부대 몽키디 루피. 야 니카 루피 정도면 이거 전성기가 아, 이길 수 있나요? 봅시다. 아니 근데 어제 거봐 이길 것 같은데. 잠깐만 전 니카 편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능력이 너무나도 사기입니다. 폐왕색 폐기도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능력 꺼질 것 같은데. 전성기 거부가 초세입니다. 루피도 확실히 팬층이 두텁긴 해. 아직은 할아버지를 못 이긴다. 오케이, 할아버지를 안 봐줘도 안 돼. 할아버지가 봐줘야 된다 지금은. 애 취급을 하면서 갤럭시 빌드 한 대 맞으면 모자 없어질 듯. 오케이. 야 로자 진짜 불쌍한데 뭔가. 왜요? 록스도 만나고 류마도 만나고. 류마는 개발할 것 같아. 이제 결승에서 거푸도 만날 예정인데. 류마는 개발할 듯? 솔직히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전성기끼리 하면. 류마 전성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당대 세차도 잡았고 카이도 잡았고 잡은 정도로는 안 돼. 왜냐? 로저도 명성 있다고 나올 거야. 김수염 잡아 안 돼요? 김수염 잡은 것처럼 명성 나올 거야. 그게 왜? 아니고 왜? 왜요? 해적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모든 해적들을 제쳤다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성만 믿으면 안 된다. 류마가인데 이거? 전 류마가 오히려 셀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말합니다. 류마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류마가 이기잖아. 이 사람 안 된다니 뿅망치 맞자. 아! 뿅망치 맞자 했죠. 아 안 됩니다. 저기 칼저가 준비돼있네. 칼저 준비돼있네. 오케이 이 사람 안 되겠다. 자 거프 대 생고쿠. 친구끼리부터 난 친구라고 안 봐줘. 근데 이거는 거프가 이긴다고 오피셜이 나왔죠? 오피셜이 언제 나왔는데요? 아까는 개건 높으면 더 세다며. 그건 오피셜 맞습니다. 그럼 생고쿠가 더 세네요? 근데 거프는 특이 케이스다. 특이한데요? 자기가 진급을 거부했잖아. 옛날에 사왕 얘기할 때 계속 버기 들고 가는 건. 자기가 진급을 거부했잖아. 올프네 올프 그냥. 1승 로저 대 거프네 그럼. 이거 누가 이깁니까? 찐 타무사리 대 짠무사리. 이건 솔직히 말하면 샹크스가 좀 교육을 당한다. 왜요? 지금 샹크스 편집이기로 로저 넘은 거 아니야? 로저 선장 오랜만인데 나한테 혼나볼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 새끼 돌았나 이러면서. 야 이건 바로 투표할게요. 그냥 라이벌 해군 정점 대 해적 정점이야. 누구? 거프 대 로저. 거프가 우세한데요? 로저가 더 셀 것 같은데? 로저 대 거프 기권이 1등 하는 거 아니야? 기권 빼고 다시 해주세요 한데 첫 번째 라운드 거프승. 자 일단 1대 0입니다 거프가 현재.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거프 대 로저. 거프가 왜? 이겼네요. 거프의 우승이다. 야, 요새 민심이 거프다. 일단은 거프 우승 축하드리고요. 랭킹 한번 보시면 루피, 로저, 록스, 거프, 김수영 싹 다 DA 쪽이네. 그렇죠. 이모가 경기할 만하다. 이런 놈들밖에 없어 이럴 겁니다. 그렇죠. 프로가 카이도 미호쿠보다 높아요.